여러분, 2022년도 참으로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 멋진 한 해가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인디언과 백인이 함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디언은 설교를 들은 즉시 자신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인은 한동안 고민 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백인이 인디언에게 나는 영접하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단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은 만일 대통령이 우리 둘에게 좋은 옷을 한 번씩 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지금 잘 입고 있으니 굳이 옷을 받을 필요가 없어 망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옷은 낡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준다면 당장 고마워하며 그 옷으로 갈아입게 되겠죠. 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예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만족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와 부와 높은 권력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져도 인간의 결국은 연약함이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변다마 시청자 여러분, 2022년도 새날이 밝았으니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곧장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올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를 즉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2022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새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휘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과 의의 옷을 입고 성도의 막과 멋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2022년도 복되고 승리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2022년도 함께 잘될 것입니다.